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경매장에 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뭐라도 좀 뽑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무기류를 뽑아도 되고 17자리가 있으니까요.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만 원 정도. 자, 뽑아볼라는 만한 게 뭐가 있는지 검색해 보도록 하죠. 바프 3,600만 원, 너클 3,450만 원, 아데가 3,000이었죠. 포람이 좀 살만하네. 포람하고 너클. 너클도 가격이 좀 올라왔군요. 포람, 너클. 또잘 팔리는 게 스태프. 3,200만 원, 케인. 요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포람하고 너클을 1, 2, 3, 4, 5, 6, 7, 3, 4, 12. 오케이, 좋았습니다. 포람하고 너클을 두 개씩 좀 뽑아보도록 하죠. 추업이 나왔다. 그러면은 좀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답변 잘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업이 나왔다. 그럼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없고요. 041 추업. 이렇게 된다면 이제 왜 너클을 한번더 뽑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5자리를 못 뽑았죠. 그럼 몇 자리 남았습니까? 12자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 무엇을 뽑아줄까? 이걸 찾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요새 뽑는 것은 레인저를 좀 뽑고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요새,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누가 내 영상 봤나? 오프로의 가격이 갑자기 600만 원이 됐군요. 제가 팔 때만 해도 1100만 원이었는데 말이죠. 누굽니까? 아니, 레인저 가격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제가 팔 때만 해도 레인저의 기본 가격은 200만 원 선이었고요. 5%만 했어도 이게 가격이 1100만 원, 2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갑자기 이 소문이 엄청나군요. 가격이 그지박지 속으로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레인저. 이렇게 된 이상 좀 찾아봐야겠네요. 자, 6%의 가격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 1,000만 원대에서 어쌔신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팬츠는 1,500선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볼 아이템, 워리어. 워리어의 가격은 뽑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싸죠? 워리어 뭐. 6% 300만 원짜리. 이걸 사가지고 팔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찬스 제가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리어 6%의 가격. 700만 원이죠? 저는 650에 팔아서 돈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현재 남은 수 11자리. 우리가 사야 될 물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니츠. 더니츠의 가격도 6%짜리 선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군요. 상의와 하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 물품은 상의 하의를 뽑아볼 건데요. 11자리. 자, 모자는 더니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자리가 있으니까 모자가 너무 많으니 모자에 4개를 투자해 주시고요. 자, 하의는 어쌔신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뽑읍시다. 이렇게 된 김에 이렇게 뽑았고요. 해적 방어구가 잘 팔린다. 그것도 일리가 많긴 한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 뽑혀 있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쌔신 팬츠를 검색해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까진 받을 수 있겠군요. 200만 원. 망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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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이템. 어쌔신 셔츠. 깔끔합니다. 어쌔신 셔츠. 200만 원이군요. 40짜리 초비 한번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0. 어쌔신 셔츠. 어쌔신 셔츠. 40 정도 선 한번 보죠. 70이니까. 40 정도 선 가면 한 7, 400 정도 되네. 05니까. 한300 정도, 300, 350? 한번 기대해 볼 만하네요. 나머지는 200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깔끔합니다. 역시 더니치 헷.
아주 깔끔하게 최저가 10, 100, 1000만, 10만, 100만원 199만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미 있을까? 인트 80짜리 한번 검색해보죠. 더니시 해슬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비싸네. 아, 인트 80짜리구나. 노작이 얼마지? 200. 얼마였죠? 더니 치시? 아, 250만원. 그게 그거다. 250 합시다. 아, 두 개가 팔렸군요. 일단 잠시 대기 타주시고요. 두 자리. 일단 이거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리르 탈론 검색해주시고, 최저가 3,500만원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3,500보다 좀 싼 가격, 3,490만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아이템. 파프니르 문글레이브. 파프니르 문글레이브. 3,690만원. 3,690보다 싼 가격, 3,680만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것을 밑에 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요걸 먼저 올려줘야 되겠군요. 3,680만원. 이제 이건 041짜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갈 것입니다. 200. 펜리르 탈론. 41이겠죠, 여기 선이. 200이 너무 많네요? 150? 41. 041짜리 찾아주십니다. 이것보단 안 좋을 것 같은데. 41이 안 보인데. 41이 쉽지가 않나 본데. 41. 41. 41? 41. 41이 없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건가요? 야, 41이 없네. 41이 없어. 이게 9,500만원. 팔리는 가격인가? 041의 데미지 4% 9,500만원이었죠. 9,000. 한 8,500에 저렴하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남은 아이템 개수 3개가 남았는데요. 3개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르 탈레온의 느낌이 좋네요.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16, 31, 40.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올텟에 데미지 다 붙었네. 다음 아이템 펠리르 탈론 검색해주시고요. 3,490만원 저렴하게 또 똑같이 올려주십니다. 아, 그래도 올스텝 붙어있는데 좀 의미 있을까? 데미지 올스텝 붙어있는데. 아, 아닙니다. 제 거 올린 거 보니까 그냥 그렇게 팔죠. 좋습니다. 016짜리 144에 힘 30이 붙은 거. 144 펜리르 탈론 3,900만원 정도 되네요. 144 16. 16짜리가 아예 없나? 그러네. 아, 있겠네요. 3,80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인데 0159 되고 싶고요. 데미지 올스텝이 붙었죠. 일단은 5,700선 한번 생각해보고 팔린 가격을 한번 보자. 어느 느낌으로 팔리나. 5,000선인 것 같으니까. 031의 올테사의 힘 16. 올테사의 16. 데미지 5%. 이게 5,800이다. 9,000. 041의 힘 16. 제가 얼마에 올려놨죠? 요거 좀 수정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일단은 킵. 5,000. 041짜리. 아, 이거는 왜 이렇게 팔았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 인어해가지고 파는 것도 좋아보이네. 041에 데미지 4%. 1억. 6%. 6. 이게 1억이야? 이게 1억이고.
아, 애매하네요. 7,000선? 7,500선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볼트. 데미지. 아, 이게 041보다 더 좋긴 한데, 사실상. 그지? 아, 가격이 문제인데. 아이, 모르겠다. 9,500으로 가자. 제가 올린 게 얼마죠? 내거 가격을 보자. 8,500이지. 똑같이 8,500 가자. 아예 모르겠다. 8,500 가자. 사람들이 이런 거보다는 공을 좀 선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력도 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뽑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